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렌바시아부터 얻어줘야겠죠? 올렌바시아. 그다음에 장막의 슈에누르. 요게 이제 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잡으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영석 걸고. 그 다음에 올렌바시안 주워 주면서 다 잡으면 되죠? 얘네 그냥 다 잡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라코어 깃털 얘네 왜안 주냐? 아 나오죠. 아라코어 깃털 안 주면 큰일 나지. 30개 모으는 거라서 많이 잡아야 돼요. 물론 던전에 있는 애들도 주기 때문에 아라코어들이 있는 던전 쪽으로 가면은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어둠 연속. 그리고 올렌바시아 갈퀴 전사. 아이고, 그냥 죽어버렸네. 얘네들은 다새 같은 애들입니다. 별거 없는 애들이죠. 그쵸. 올렌바시아도 많고, 갈퀴 전사도 많고, 좋네요. 얘네들이나 슬슬 잡으면서, 퀘스트나 슬슬 진행하면, 되는 거죠. 별것도 없네요. 그냥 죽네. 어? 아, 같은 얼라예요. 호드였으면은 뭐 공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때릴 것까지야. 괜찮아요. 평화롭게 지내야지. 굳이 때릴 건또 없지 않습니까? 오, 아드만타이트. 너도. 랄랄라. 저기있다. 그 다음에 장막의 레스크눈하고 장막의 쉐도우 눈은 저 위쪽에 올라가면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이 네임드부터 잡고요. 얘도 체력은 뭐 답답하기 때문에 그냥 뭐 끝났죠. 답답한 체력, 슬픈 체력, 슬픈 체력의 소유자. 어머, 왜 그래? 한대 맞으려고. 우리 그라크 고어 무서운 애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옷감도 잘 나오고요. 여기가 몹 잡긴 참 좋죠. 옷감도 잘 주고 많고 만만하고 퀘스트도 한 번에 여러 개할수 있고 참 좋은 곳이에요. 옷감도 잘 주고. 뭐 걸고 있는 거냐? 아하. 비용 5% 감소. 참. 블리자드도 나쁜 놈들이네요. 고작 저런 버프를 주냐? 너무 볼품없는 버프를 갖고 싸운다, 애들이. 올렌바시안. 다 잡아, 다 잡아. 흐쨔.
너 자본 끝이다. 끝났네요. 14마리죠, 14마리. 가방이 부족해, 벌써? 왜? 어허. 민첩 올려. 아, 옷감. 옷감이 많이 보이니까.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위로 올라와서. 요거, 눈을 얻으면 되겠죠. 가방이 가득 찼습니다. 헐. 가방, 가방 어떡하나. 요런 거 버리지.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버려야 되거든요. 돈 좀 안 될 것 같은 거. 요런 거. 딱 봐도 모아도 돈이 안 되겠다 싶은 것들. 요런 것들 위주로 버리면 됩니다. 이런 것도 골든데, 그래도. 요런 거 티끌, 아이. 안 쓸 것 같아. 생명의 근원 이런 거 안 쓸 것 같아. 아이고. 여기. 마술사. 마술사 조치가 있구나. 블렌바시아. 마술사 좀 잡죠? 마술사가 한 두어 마리 정도, 여기 있다. 나한테 맞는다. 아, 싫어. 맞는 건 싫습니다. 하긴 뭐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그래요. 있을 수도 있겠죠.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있을 수도 있겠.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맞는 걸 즐기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기 장막의 데스크 저기 가도록 할게요. 볼렌바시아만 좀 죽고. 아, 덤비지 마. 진짜 약한 애들 잡고 싶지 않다. 바쁘거든. 형이 바쁜 사람이야. 올렌바시아만. 저기 있다. 세 개짜리여라. 아, 두 개짜리였어. 답답하네요. 올렌바 하나 더. 올렌바. 이거 잡아야 돼. 잡는 거야. 저놈들이 디버프 걸어요. 올렌바가 없네. 얘네들은 아직 잡는 거 아니죠? 저 잡는 퀘스트는 나중에 줍니다. 뭐 바람의 무역상 뭐 그런 친구가 주는 걸로 기억해요. 이제 위쪽이지? 위쪽부터. 여기부터 잡아? 아니야, 위쪽부터. 위쪽부터 가자. 예, 저 위쪽 가서 일단 이 퀘스트부터 완성을 하고. 장막의 레스크. 여기도 얘네들 잡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아라코어 기터를 여기서 다 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그냥 아예 그냥 다 잡아버리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갈퀴전사 이런 애들은 잡기가 쉬우니까. 옆에서 막 겁도 없이 개기고 이러니까. 파템을 줬네. 가죠. 맞죠? 가죠. 얘네들 잡아서 아라코어 기터를 모아준다. 이런 것도 좋은 거죠. 꼭 여기서 다 안 모아도 되는데 꽤 모아두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깃털 없어 막 이러면서 다니는 것보다 잡을 수 있을 때 많이 잡아서 깃털을 모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퀘스트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뭐 벌써부터 그걸 모으려 그래요. 어차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사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미리미리 잡아두는 게 좋겠죠. 게다가 황천매드 옷감 노가다가 저절로 된다는 거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깃털 두 개, 깃털이 두 개, 지금 또 있당. 잡아야지. 잡았당. 바보가 돼가고 있어. 어머, 공간이 부족해. 이거 녹템인데. 아, 역시. 가방이 가득 찼습니다. 요건 있어야 되잖아. 지금 내 거보다 좋진 않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려. 버리고 없고. 아, 그래도 좀 모자라네요. 뭐 버릴 건 버려야겠는데요. 아, 생석을 버릴 수 없고. 예리한 발톱도 좀 그렇고. 덩굴이끼. 그다음에 뽀각 좀 해놓자. 미리 뽀각할 것들. 뽀각을 하면 될 거를 뽀각을 안 하는 바람에 이런 거 다. 눈코는 왜 이렇게 많이 줘? 눈코는 별 의미 없는데. 어디 보자. 요건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는 뽀각. 하차. 네, 신숙가루죠. 신비한 수정가루. 이것도 신비한 수정가루겠구나. 더 없나요? 뽀개게. 뭐야, 뽀개는 템도 그렇게 많진 않네. 나머진 다 그냥 팔아야 될 것들이네. 네, 됐습니다. 진행하시죠. 깃털도 잘 주고. 안 준다. 아하우. 어디 보자. 마술사 잡아야겠네요. 들어갔다. 웬일이래? 아따! 네칸 다쳤네요. 불씨가 4개가 다차 있으면 자신감이 좀 생겨요. 이게 흑마를 하면 이렇게 되나봐요. 내가 준비가 좀 됐다 싶으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으이짜. 자, 몇 마리만 더 잡아볼까요? 슬슬 네임드들이 보일 때가 됐는데. 저 안에 네임드 한 마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네, 마술사네. 어디 보자. 어머. 어떻게 하려고? 덤비시려고? 퀘스트 하는구나. 내가 뒤치기 할수 있는데 안한 거야. 나 뒤치기 할수 있는데 안한 거야. 님 그거 아셔야 돼요. 뒤치기 할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저제 매너 기억해 주십시오. 뒤치기를 할수 있었죠? 근데 안 했어요. 아니 무슨 겁을 먹어. 겁을 먹은 게 아니고, 죽기라고 겁을 먹은 게 아니고, 그냥 할수 있는데 안한 겁니다. 아니 할수 있는데 안한 거잖아요. 다 아시면서들 그러신다. 그죠? 다 아시죠? 네, 지금도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는 거잖아요.
정말입니다. 싸우면 이기지. 뒤치게 하면. 불씨도 있었고. 뒤에서 호나 날리면 그거 뭐, 넋놓고 맞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어? 공포 걸고. 공포를 리치혼으로 푼다고 해도 죽고 있고. 죽고 다음에 호나 쓰고 어둠 연수하면 잡는 거거든요. 가끔 손가락이 말을 안들 때가 있긴 해. 그래도 괜찮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죠. 제 퀘스트가 좀 늦어지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눈이 있을 건데. 눈이 안 보이냐? 왜안 보이냐? 어딨더라? 여기 있구나. 이거 클릭했지? 클릭한 거죠? 여기서 할게. 퀘스트가 아시카즈 우르닥. 아시카즈는 아는데 우르닥은 어딨냐? 우르닥이 어딨더라? 우르닥이 이런 어떤 아래 건물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우르닥. 우르닥. 여기 있는 친구 아닌데? 여기 마술사 있을 건데. 아시카즈는 여기. 우르닥은? 우르닥.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수호병이고. 우르닥. 우르닥이 어디 있을 건데? 안 보이네요. 오르다 그 친구. 아니야, 여기 있는 건 그냥 마술사야. 너 나랑 싸워볼래? 불쌍한 녀석들이에요. 얘네들 잡는 것도 이제 지겨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어둠 연소를 쓰지도 못하게 만드는 나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랑 계속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군요. 이번엔 들어갔다. 딱저 포즈를 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안 보여도 포즈를 하는 것만 보면, 아시카즈 여기 있다. 아시카즈, 넌 내가 잡을 거다. 저건 나한테 날라오네요. 건팡진 녀석. 그다음 우르닥 어딨냐? 우르닥. 우르닥은, 우르닥. 우르닥 저 있구나. 알아. 에헤이, 우르닥 저쪽에 있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테로 나방이나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거 거미 잡는 퀘스트도 있었는데, 근데 기억이 이상한가? 제 기억에는 거미 잡는 퀘스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거미 잡는 퀘스트가 안 보이네요. 흉포 잡아야지. 이거 디버프 땄네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모든 능력치가 5% 감소하죠. 이제 여기서 흉포테로부터 일단 견본 다 구하고요. 네, 견본부터 일단 다 구하고 그다음에 일반 테로 나방 견본을 구하면 되겠죠. 얘는 뭐 얘가 주면 좋을 텐데. 아까워.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줄 겁니다. 그냥 호나 써. 귀찮아. 스킬을 여러 개 누르는 게 참으로 귀찮네요. 그럼 제가 주겠지. 호나 써. 네, 좋죠. 그 다음에 일반 테로 나방을 잡으면 됩니다. 그쵸. 일반 테로 나방은 저 반대편에 많이 있어요. 여기는 흉포한 애들이 살고, 여기는 일반 애들이 삽니다. 노란색 비성공목 얘네들인데, 하나 잡고요.
하나 잡고.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오케이. 없습니다. 좋아. 여기서 견본을 다 얻어야 됩니다. 견본을 다 얻어야 돼요. 네, 견본을 다 얻어야 되고요. 앞으로 가서 다 잡아야 되겠죠? 견본 두 개. 견본을 잘 주네. 가끔 이렇게 연속으로 잘 줄 때가 있어요. 완벽한 랜덤이기 때문에. 왜 늑대가 덤비냐. 미쳤구나. 한 방이면 끝나는 것들이 덤비네요. 좋아요. 한 개 남았네요. 호나 쓰고 바로 어둠 연소. 네,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코아 깃털은 좀 이따 할 거고, 일단 뱀장어부터 잡고 우르닥 잡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퀘스트 완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 같죠? 자, 그럼 뱀장어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퀘스트를 한 번에 다 완료받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 같은 거라서. 아마 바실리스크 잡는 퀘스트를 이 위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위에서도 퀘스트를 주는데 제가 아마 그거 빼먹었을 거예요. 거미 잡는 쾌하고 이런 거 여기서 주는 걸로. 아니구나. 네, 아닌 것 같네요. 왜 내 기억력은 이상하지? 왜 내 기억이 그렇게 됐지? 이상한 기억력이야. 아무튼 뭔가 제가 퀘스트를 빼먹고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미 잡는 퀘스트 주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무튼 안 줄 수도 있죠. 아하, 이 사람이 주는구나. 일단은 내려가서 수중호흡 하고 잡으면 됩니다. 얘네 잡는 건 일도 아니죠. 저 근데 애들 이름표가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 줄 알았네. 네, 얘네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을 건데? 잡는 거 맞는데? 그냥 잡는 건데? 아, 네, 맞죠. 아우, 난 또 잡는 거 맞잖아.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정말 물 안에서 하는 퀘스트는 정말 짜증나죠. 미칠 것 같아.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바쉬르 말고는 정말 무슨 짓인가 싶어. 죽어라, 그냥 뻗어줘라. 이게 이 퀘스트가 짜증나는 게, 진짜 이 뱀장어 퀘스트 정말 짜증나는 게, 물 속에서는 멀리 퍼져 있으면 거기까지 가기도 귀찮을 뿐더러 또 얘네들이 잘 안 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맵에 있는 애들 다 잡았는데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리젠 되길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당했죠. 좋다. 잘 되고 있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죽어라 죽어. 네, 죽었네요. 경험치도 뭐 600밖에 안 줘. 건방진 녀석. 죽어라 빨리 죽어. 좋아, 잘 죽고 있어. 네, 잘 잡았네요. 아우, 빨리 줘. 아, 씨.
열받아. 아, 사정거리만 나와봐. 바로 쏜다 내가. 쐈어. 아, 죽어. 빨리 죽어줘. 애들이 빨리 죽어줘야 되죠.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아, 여기 있다. 죽어라. 좋아요. 좋아. 세 개 남았어. 으쨔. 됐다. 됐어요. 들어갔습니다. 아, 안 나왔어. 아, 그냥 공간 부족이야. 아, 제일 싫어요. 공간 부족 너무 싫으네요. 바로 뽀개. 의미 없는 템 따위. 됐어요. 두 개 남았어, 두 개. 두 개 남았는데, 뱀정어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지? 저 안쪽으로 가면 더 있겠죠. 뱀장어. 정말 더러운 퀘스트야. 뱀장어 퀘스트. 블리자드 바보. 아, 진짜 블리자드 바보야. 이런 퀘스트들 좀, 그것 좀 해주지. 좀, 이 퀘스트 좀 쉽게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지. 블리자드 나빠요. 아, 아닙니다. 전 블리자드 팬이죠. 블리자드 빠돌이였지, 맞아. 제 컨셉이 블리자드 빠돌이죠. 블리자드 게임 다 하는, 그런 아이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전 블리자드의 광팬이에요. 블리자드 게임 최고. 블리자드 만세. 아, 블리자드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블리자드. 하스스톤 별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하스스톤도 참 좋은 게임이야. 내가 요즘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했다. 항상 블리자드가 새 게임을 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근데 디아블로는 좀 심했잖아. 아, 디아블로3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블리자드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가, 보고 계십니까? 아, 디아블로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재밌는 게임을. 아, 진짜 블리자드에다 할 말 많다고. 내가 블리자드 게임 안 사본 게 없는데, 물론 안 사본 것도 있겠지만, 디아블로 1도 샀고, 지금 저 디아블로 1 패키지 있습니다. 디아블로 2도 샀지. 그거 뭐 많이들 샀고, 스타크래프트 샀지, 워크래프트 2 샀지, 워크래프트 3 합본 다 샀고요. 뭐 꼴릴 거 없어요. 디아3 샀지, 스타2 샀지. 스타2는 뭐 와우하고 있으면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줬지만 그래도 전 구입했습니다. 군단의 심장까지. 그 다음에 워크래프트 내가 결제를 오픈베타 이후에 니들이 돈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쭉 했다고, 2005년 후반부터 쭉 했다고. 지금 2014년입니다 이 건방진 것들아.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로서 블리자드에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디아블로 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게임을 그렇게 망쳐놓은 거냐고요? 아, 잠깐만, 쏘지 마. 짜증나. 아, 그리고 이거 뭐 하는 퀘스트 있단 말이야. 이거 퀘스트 있단 말이야. 테르코의 암흑석 퀘스트. 아, 있는데. 이거 애들 장마의 스키스 애들 구하는 퀘스트도 있는데. 뭐 애들 구하는 퀘스트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우르닥이나 잡고 가자. 우르닥이 여기. 아, 우르닥이 어딨더라. 우르닥이 여기 있다. 자, 우르닥이 여기 있습니다. 잡을게요, 우르닥. 우르닥. 네, 잡았네요. 아르코 깃털이 3개 모자라다야. 너 깃털 좀 뽑아야겠다. 깃털 좀 내놔봐. 형이 깃털이 좀 필요하거든? 어디 이상한 데 안 쓰니까. 이거 나눠줘봐. 야, 너네 깃털 많잖아. 깃털 좀 내놔봐라. 형이 깃털이 좀 있으셔야겠다. 디아블로.
디아블로 진짜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디아블로, 아, 근데 디아블로 3도 재밌는데. 요즘은 재밌어요. 요즘 해보면 재밌어. 원래 디아블로는 몹 잡고, 몹 잡은 다음에 아이템 줍는 게임이잖아요. 디아블로 2 하시면서 되게 재밌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디아블로 2할때 뭐가 그리 재밌던가요? 재밌는 게 그거죠. 몬스터 잡고, 아이템 줍는 게 재밌는 거야. 디아블로를 왜 하느냐? 몬스터 잡고 아이템 주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근데, 그러려면 진짜 디아블로 2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학살의 재미. 왜 그렇게 소서리스를 했었겠습니까? 소서리스의 프로즌 오브를 왜 그렇게 썼겠어요? 물론 체라소서 이런 것도 했겠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잡는 거에서 뭔가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디아 3는 그런 게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 그리고 난이도 조절이 좀 이상해. 디아블로 3는 정말 난이도가 비전 파수기 나오면 어렵고, 그게 뭐야? 그냥 아프니까 어려운 거잖아. 아프니까 그냥 아플 뿐이잖아. 뭔가 다양한 패턴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픈 걸 견딜 수 있으면은 그냥 잡는 거고. 너무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놨어. 요즘 게이머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디아 3 같이 하자고 말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막다날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아, 저기 나랑 디아블로 3 하자 이러면, 아, 그건 아니라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게임을 그렇게 망쳐놓은 거야? 같이 할 사람도 없어. 네, 그렇고요. 뭔가 블리자드 정도 되는 규모의 게임 회사면 뭔가 시대를 선도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하스스톤은 좋은 게임이지만, 정말 잘 만든 게임이고 좋은 게임이지만,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게임은 아니잖아. 물론 그 에픽한 퀄리티 이런 거는 제가 뭐 높게 평가합니다만, 그거는 블리자드 정도 규모의 게임에서, 블리자드 정도의 능력 있는 게임에서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나요? 가볍게 진행한 거 좋은데, 좀 뭔가 선도하는 듯한 게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블리자드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리고 요구하는 내용은, 제가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게임은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원래 블리자드는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죠. 사실 이 와우도, 이런 MMORPG 같은 경우는 사실 다옥이나 뭐 에버퀘스트 같은 걸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이그 있죠, 그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도 원래 커맨드 앤 컨커 같은, 혹은 그 이전에 다른 게임들이 먼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요건 좀 나중에 할게요. 받아놓고 나중에 할게요. 그런 건데,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죠.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그거죠. 뭐지?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이런 건데, 그 어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스타크래프트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게 됐죠. MMORPG도 마찬가지죠. 어떤 MMORPG가 나오든지 다 와우랑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다 와우랑 비교를 할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아주 중요한 게임들을 만든, 그런 중요한 게임을 만든 우리 블리자드라면 좀더 게임을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좀더 뭔가 새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임을 만들더라도 블리자드만의 어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는가. 답습 얘기하지만, 블리자드 1 나오고 나서 블리자드 2 나올 때 어디 블리자드 1을 답습했었나요? 똑같지 않았었죠.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어요. 디아블로 1은요, 기본적으로 그거거든요. 어느 한 곳, 어느
트리스트럼이라고 하는 그 대성당은 아니었나? 아무튼 트리스트럼의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로 계속 내려가면서 싸우기만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디아블로2에서는 여러 지역을 오고 가게 됐고, 뭐 발전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번 디아블로3는 좀 블리자드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블리자드가 뭔가 좀더 새로운 게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스스톤도 좋지만, 그것도 워크래프트 세계관을 이용한 거잖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블리자드 게임들 보면 다 넘버링이 달리죠? 스타크래프트 2, 디아블로 3, 뭐 이런 식으로, 워크래프트 3,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간다는 느낌이고, 새 시리즈가 안 나온 지꽤 되지 않았나요?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새 시리즈가 나오지 않은 지꽤 됐죠. 스타크래프트 이후로 새로운 시리즈는 없지 않나? 왜냐면 와우도 결국은 워크래프트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갈려 나온 거니까. 워낙 게임이 크다 보니, 워크래프트 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새로운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리즈 응원합니다. 다음에 블리자드가 준비하고 있다는 새로운 MMORPG가 무슨 뭐 타이탄인가 하는 게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블리자드 게임은 제가 기본적으로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얘네들 왜안 나오나요? 지금 퀘스트 뭐 받았죠? 제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앰프루 잡는 거 아니야? 앰프루가 돌아다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런 거 타고 돌아다니는 행상인 같은 녀석입니다. 근데 그 녀석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녀석이 지금 없네요. 다니는 길이 이쪽인데 왜안 보이나? 말 걸고 걔랑 싸우고 이겨서 퀘스트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어딨나? 여깄다. 지도에는 여기로만 나오지만 걔네들이 로밍을 합니다. 아무튼 블리자드 사랑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블리자드가 좀더 좋은 게임으로 우리들을 더 많은 페인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아블로 2, 스타크래프트, 와우, 뭐 워크래프트 3까지 그때가 황금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황금기만큼이나 제대로 된 시리즈들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블리자드가 나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빨리 이거 퀘스트만 하고 이거 일단락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안 보이네요.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친구들인데 로머거든요. 기본적으로 로밍을 하는 친구들인데 로밍을 안 하네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있는 곳이요, 우리 집이요, 제가 사는 집이 너무 더워요. 겨울인데 너무 더워. 제가 그전에는 아파트를 안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얘한테 말 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덤벼들죠? 바로 덤벼들 때 싸워서, 네, 이렇게 때리면은 말을 들어요. 왜 이래? 너무 빨리 죽였나? 아무튼 이렇게 때리면 말을 들어요. 네, 그래서 바람의 무역상 퀘스트를 주고요. 들어가서 퀘스트 완료 다 받으면 됩니다. 자, 바람의 무역선 받고, 요거 받고, 요거 받고, 그 다음에 알레리아 성체로 가서 퀘스트 완료 받고, 주는 퀘스트 딱딱딱 받으면은, 네, 테루카르 숲, 이제 첫 번째 바퀴는 끝난 거고, 이제 두 번째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 녀석이 퀘스트 완료하고, 그 다음에 퀘스트 하나 줘요. 사적인 부탁. 여기 투램에 가서 뭐 가져오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낚시 퀘스트 줬었죠?
낚시나 해볼까요? 이러면서 줬었는데 이거 받으면 되고요. 아 내가 이거 안 받았구나. 아 아까워. 어쩐지 제가 뭐 하나 빼먹었다 그랬죠. 그 빼먹은 게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둘도 없는 오늘이 빼먹은 게 그 아까 거미 잡는 퀘스트. 거미 잡는 퀘스트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제가 퀘스트를 안 받고 왔어요. 답답하네요. 네. 뭐 만화 물약 받아야겠지. 특치 일치가 1470, 특치 2100. 아 그럼 치유 물약 받자. 자, 키리크 찾기. 네, 위로 올라와서 여기 있네요. 얘한테도 완료. 주방자의 소지품. 주방자의 소지품에 들어있는 거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아 이거 열어봐야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뭐가? 네, 주방자의 소지품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열어보면 이상한 것도 주죠. 랜덤템들이에요. 이것도 그냥 뽀각하라고 주는 거네요. 뽀각.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퀘스트 완료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리핀을 타는 게 제일 빠르죠. 아까 제가 그리핀 찍었나요? 알레리아 거기 그리핀 찍었었나요? 아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깜빡했어. 아 멍청해.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아. 알레리아 성체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예, 알레리아 성체까지 날아가면서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게요. 알레리아 알레리아 성체로 날아갈 거고요. 오늘은 제가 레벨업이 굉장히 늦었네요. 레벨업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됐는데 제가 레벨업을 많이 하지 못했네요. 사실상 한 67, 8까지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고동안 제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월 6일 즈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유튜브 업로드를 좀 쉬었고요. 지금 그 후로 한 6일 정도 지났어요. 6일에서 7일 그 다음날 아프고 이래서 그래서 사실상 이 유튜브 업로드를 재개한 지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와우를 올리는 게 좀 늦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방금방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게으른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게으르게 일을 하는 걸 이왕 하는 거면 그리고 또 약속도 한 거라면 반드시 전부 다 맞춰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올리는 라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레벨업 다 끝내버리고 또 제가 와우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하겠습니다. 요요요 알레리아 성체 무엇이 필요하시? 아르쿠어 방해하기. 아니 마나 물약 받아야겠지. 또 봅시다. 아 치유 물약 받을걸. 마나 물약 필요가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바보 같아. 네 이거 받으면 돼요. 생긴 게 나랑 똑같아.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형제를 찾았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아니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 나랑. 어머 그 앞에 있는 라이너를 봅시다. 잠깐만. 어머 난 이렇게 생겼고 이분은 아 약간 다르네. 저분이 좀 더 선하게 생겼네. 그죠? 선하게 생기셨네. 저는 그렇게 선하진 않죠. 약간 좀 더 일그러진 인상, 뭔가 강한 인상, 남자다운 인상. 그리고 수염도 다르구나. 아 수염이 나처럼 뭔가 멋진 수염이 아니네요. 수염 질이 좀 떨어지네 이분이. 수염의 질이 저 옆에 구레나루 타며 코수염과 턱수염이 풍성하기는 하나 저의 이 어떤 황제 같은 수염에 비할 바 아니죠. 그리고 저는 턱수염이 없네요. 그렇구나. 무색던 어때? 네, 그게 했어. 됐습니다.
네, 비슷한 형제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정체는 어떤 남자의 멋과 수염의 어떤 아름다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왜곡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따라쟁이에 불과했네요. 따라쟁이에 불과했고요. 그런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법방에 퀘스트 완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아, 그 다음에 건물 안에서도 쾌를 줬었구나. 어디 보자. 올렌마시안. 네, 뭐 가져가라고 줬고요. 안쪽으로 가면 아라코와 수주리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야수 관리인. 자, 여관에다가 여관 찍고, 항상 여관 찍어야죠. 너 블러드 엘프잖아. 아, 이런 애들은 하이 엘프겠죠, 아마? 네. 아마 하이 엘프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블러드 엘프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이 엘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엘프들이 있었잖아요. 엘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 금발머리에 귀 뾰족한 애들은 하이 엘프라고 불리는 종족인데 옛날 귀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 엘프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엘프들이 있을 때 그 아즈샤라 여왕에 의해서 엘프들이 있었고요. 걔네들이 이제 영원의 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강력한 마법을 구사했었죠. 그러다가 그 마법의 힘이 너무 강해서 살게라스의 불타는 군단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엘프들이 거기서 이제 그 정말 아제로스의 운명을 걸고 싸움을 벌여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즈샤라 여왕이 어떻게 되고, 뭐 미래에서도 시간을 타고서 이렇게 넘어와서 영웅들이 오고, 그때 이제 브룩시가르 사울펜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일리단이라든지 뭐 말피리온 같은 애들도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영원에서 샘을 없애고 거기서 이제 저주를 받은 게 일리단이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이트 엘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마법을 쓰겠다라고 빠져나온 애들이 하이 엘프입니다. 그 하이 엘프들이 근데 얼라이언스랑 친했죠. 엘프들이 얼라이언스랑 친하게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차별을 받거든요. 그래서 켈타스가 얼라이언스를 배반하고 켈타스를 배반하고 일리단과 불타는 군단 쪽으로 돌아서면서 자기들은 피에 물든 엘프다 이래서 블러드 엘프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하이 엘프랑 블러드 엘프는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4445 47, 요게 낫네. 자, 봤고요. 패스는 다 했고요. 자, 그럼 귀환 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환을 살게요. 그래서 하이엘프들은 그러니까 하이엘프들 중에 켈타스를 따르지 않는 일부는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라이언스와 함께 하기로 남은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블러드 엘프는 켈타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와우도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영상 끊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